1958년 미국의 잠수함 노틸러스호는 잠수함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습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효율을 활용한 원자력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원자력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시설의 크기로 인해 입지에 제약이 있지요. 그래서 잠수함에 사용되던 소형 원자로를 민간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SMR은 하나의 용기에 냉각제 펌프를 비롯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담아 일체화시킨 원자로로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도하에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원자로를 비롯한 기자재의 크기가 작아 차량 이동 및 조립이 용이하고 건설 공기도 절반 정도로 짧습니다. 지역 단위의 분산 전원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지요. 또 필요한 만큼 모듈을 묶어 공급할 수 있어 예산 규모에 맞게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형 원전이 가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필요해 해안이나 큰 강가 등 물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자연순환이나 공기를 이용한 수동냉각 방식이 가능하여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방사능 유출사고 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구역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SMR에서 발생된 증기는 대형 원전과 비교하면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은 증기는 터빈의 발전 효율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므로 연료당 발전량은 대형 원전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방사성 원소를 연료로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현재까지의 방사성 폐기물의 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은 땅속 깊은 곳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구 보관할 처분장이 없어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인데요. 그러나 SMR은 소규모 시설인 만큼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폐기물 처분 시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SMR은 좁은 잠수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SMR의 특성상 2중, 3중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SMR 기술은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과 안전 문제라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 강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일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힘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힘쓴다면 분명 탄소 중립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